그리고 문재인 투사판에 투정하는 우리 은행 이렇게 규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은행은 북한으로 가라! 가라! 북한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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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공기 달력을 제작한 이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이 그림이 탄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장본인이 문재인 기사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선택은 문재인 기사파를 따르는 선택은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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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은행 항의 전달 서명식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결코 우리 은행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남아서도 안 되고 살아남아서 용서받아서도 안 될 북한 은행이란 걸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은행 계좌 해제하시고 통장 해제하시고 거래 완전히 끊을 것을 간곡히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여수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여수에 계시는데 우리 은행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은행은 북한 김정은을 추종한 그 은행이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은행 계좌 해제하시고 카드를 잘라버리셨답니다. 와! 손태승 전라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도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사파 정부 주사파 눈치 그만 보고 애국 국민 앞에 태극기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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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